27일 오후 6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퇴근길 페이지 2.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박재영 차장님하고 밖에서 좀 농담하다 들어와서 그 기분이 그냥 남아있어서 또 오늘 이런저런 장난을 좀 쳤는데 또 이제 얼마나 저 야단치는 댓글들을 올리실지 걱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아직 소개 안 드렸는데 갑자기 나오지 마시고요. 네. 가만히 있을 거예요. 기왕 나오신 김에 소개 드리죠. 박원갑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도 한번 나오셔서 우리 영향 많은 부동산 이야기. 30대 그 주로 82년생 김지영. 네. 그 집 사기 열풍.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사회적인 어떤 이슈로 부각시키는데 신관계가 굉장히 파워풀한 어떤 영향을 미쳤다. 그분 사기에 대해서 맞아 그렇지 동의하는 분도 꽤 있었고 네. 아, 난 30대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뭐 이런 분들도 계셨던 것 같기는 하고 아무튼 다양한 논란을 원래 논란을 일으키는 스토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한번 또 생각해보기도 하고 그거 가지고 토론해보기도 하고 그렇죠. 뭐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고 뭐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경향성이라고 이제 트렌드라고 하는 거는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점점 이게 짙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인데 네. 어쨌든 새로운 어떤 사회 현상을 우리가 발견을 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어떤 이런 부분에 저는 굉장히 호응을 받았다고 자평을 하고요. 네. 역시 저는 신과함께가 나 생각보다 많이 보는 프로라는 걸 도대체 생각을 어떻게 하셨길래 아니 저는 어디 뭐 별로 안 보는 줄 알았지. 그런데 제가 그걸 어떻게 느꼈느냐. 네. 제 블로그에 댓글 남긴 분들이 9명인가 되는 거예요. 네. 제 친구가 많지는 않거든요. 한 4천 명 좀 넘는데 슬쩍 자랑도 좀 하시고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아니 뭐 4천 명이면 뭐 블로그 있다고 홍보도 한번 하시고 말이에요. 그런데 네. 제가 이제 그 레거시 미디어라고 그러잖아요. 예. 주로 이게 전통 미디어에 가서 하면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생각보다 반응이 좀 커서 네. 아니요 뭐 전통이 아니고 레거시가 아니라서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듣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보시니까 그런 겁니다. 겨우 6명 가셨다니까 저는 약간 아니 9명이라니까 9명? 네, 9명이 많은 거지 이웃이 몇 명 안 되는데 그리고 또 성의 있는 분이 또 이렇게 또 댓글 남기시고 그래. 네. 어지간하면 댓글 안 남기잖아요. 노련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또 블로그를 싹 또 홍보하시고 아니 이렇게라도 좀 존재감을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올 한해 부동산 시장의 7대 뉴스를 정리해 주시고 또 네. 내년 부동산 시장의 3대 변수까지 총 10가지 이야기. 그다음에 수요자의 어떤 그런 대응까지도 한번. 공교롭게도 지난번에 모시고 나서 다시 모시는 사이에 엄청난 대책이 나왔어요. 네. 조금 전에 여기서 최준용 박사님 녹음하고 잠깐 저녁 식사하러 가셨는데 나가시면서 얼핏 여쭤봤거든요. 네.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보세요? 그랬더니 여기서 이렇게 게임판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정부가 싹 치운 거다. 자 그만 놀아 그만.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아 그 느낌이구나. 확 오더군요. 그러니까 수영장에서 물 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표현이 있잖아요. 누가 옷을 입었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고. 네. 있고. 예. 저희들은 속된 말로는 물 빠지면 다 기어 나온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주로 이제 강남, 네. 뭐 마용성, 뭐 일대의 하나의 이제 뭐 그게 이름이 뭐 똘똘한 한 채든 아니면은 그게 뭐 일종의 주택 시장의 자산화 현상이든 예.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쪽에 이제 수요를 완전히 차단한 어떤 일종의 충격 요법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 영향이 조금은 저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보고 있고 아예 말 나온 김에 곧 예. 대책의 영향에 대해서 먼저 한번 그럼 여쭤보죠. 그렇죠. 지난번에 다 안 하셨어요 이거? 다 전문가분들 다 나오셨던데 근데 이번 대책에 대해서는 전문가분들마다 예. 정말 8인 8색이에요. 뭐 잘 모르겠다는 솔직한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꽤 되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지켜봐야 알겠어요 하는 분들이죠. 또 굉장히 강한 대책일 거다라는 분들도 꽤 되고 또 반대로
세상에 이렇게 정책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뭐 좀 기다려 보세요. 다시 똑같은 얘기 돌아갈 겁니다. 하는 분도 계시고 완전히 마지막에 박원박 위원님이 정리해 주시는 걸로 저는 결론 내리려고. 그렇죠. 그건 이제 렌즈를 뭐로 쓸 거냐에 따라서 네. 달라지는데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강남과 그 주변 지역을 정조준했다는 것은 맞고 예. 그리고 생각보다 고강도다. 뭐 세금이나 대출이나 뭐 청약 여러 가지를 동원하는 고강도 대책이라는 것은 맞아요. 예. 그러면은 시장에서 항상 이제 대책이 나온 다음에 반응 추이를 저는 이 많이 지켜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가격이 떨어지진 않아요. 처음에 변화는 수요자들의 심리 위축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뭐 안 산다고 생각하겠죠. 네. 그럼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거래가 안 돼요. 살 사람 없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가격이 약간 약세로 가는 구조예요. 팔 사람은 내놓으면. 예. 네. 그리고 과거처럼 지금 시장이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구조가 없어졌어요. 지금 재건축들이 다 입주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재건축은 옛날에 뭐 이 채권이나 어떻게 동전 거래처럼 이게 굉장히 그 정책이 나오면은 즉각적으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때 보면은 뭐 대책 나오자마자 하루 사이에 뭐 2억 떨어졌다 이런 보도들이 많았는데 네. 이게 지금 개포도 그렇고 뭐 가락시형 뭐 반포 고덕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입주를 했잖아요. 아 집주인들이 네. 이게 입주를 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투자보다는 좀 실거주 쪽에 더 가면은 이게 정책 흐름에 좀 민감하다보다는 좀 둔감해져요. 아 투자 물건이 아니라 그냥 네. 실수요 물건이 많아졌으니 네. 가격의 변화율이 좀 느려요. 예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바로 밑으로 보는 게 주로 음모 아파트하고 잠실 주공 5단지 정도를 본단 말이에요. 예. 일부 좀 가격이 이제 약세 뭐 많게는 뭐 1, 2억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호가를 기준으로 그런 거고. 그게 방금 말씀하셨던 은마 잠실 주공 5단지는 아직 재건축 시작 안 한 아파트입니까? 그렇죠. 아직은 이제 그 정책의 바로미터로 쓸 수 예. 있는 어떤 그런 네. 낡은 아파트. 예, 예. 그런 예. 측면인데 그게 약간 약세를 지금 띄고 있잖아요. 그리고 반응이 보이는데 과연 이게 일반 아파트까지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시간을 좀 봐야 돼요. 다만 그 사이에 보면은 지금 9억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들은 가격이 약간 오르고 있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 뭐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는 거예요, 사실상. 언론을 통해서 그게 또 재확산되는 또 그런 게 있고 그러면은 네. 지금 이번 주에 지금 감정원 통계를 보면은 서울 아파트 상승률은 둔화가 됐지만 여전히 지금 플러스로 나오고 있는 모양새고 네. 강남은 많이 떨어졌고요. 그런데 하락세는 아니고 상승률이 많이 떨어졌고 아, 상승률이 네, 그러니까 상승률이 둔화됐다고 보면 되고 나머지 지금 대책 나온 이후에 그렇죠. 그게 반영된 거거든요. 그런데 오르긴 올랐는데 상승률이 떨어졌다는 뜻입니까? 네. 아니면 상승률이 둔화됐죠. 마이너스는 아직 안 나왔어요. 대책 나온 이후에? 예, 아직 마이너스는 안 나왔는데 알겠어요. 아마 이런 추세로 가면은 아마 1월 한 중순 넘어가야 마이너스 나오든지 할 거예요. 바로 마이너스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들 눈치 보고 대치하다가 위원님 생각으로는 그래도 매도하려는 분들은 생길 거고 매수는 머뭇거리거나 아니면 매수가 어려운 상황이 됐으니 고가 아파트는 조금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있다? 이제 보는데 문제는 이 중저가 아파트들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또 붙어버리면 또 그게 이제 갭매우기라기도 하기도 하고 이제 풍선 효과라고 하는데 이게 있으면서 아마 대책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뭐 가격은 안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아마 반응을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네. 예. 약간 좀 가격하고 또 가격 지수가 달라요. 우리 오늘 해볼 중에 하나 중에가 알겠습니다. 통계 착시거든요. 대강 지난번 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이신지 어떤 거 좀 주목해서 보시는지 네. 이해가 됐어요. 그래도 이미 지나갔지만 지난해의 여러 가지 특징들 우리 부동산 올해죠, 시장 올해 그렇죠. 벌써 저는 이 생방 아니에요? 생방인데 아, <그렇지. 웃음> 내년으로 마음이 가 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정리하면서 사실 뉴스 정리가 상당히 어찌 보면 뭐 늘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네, 틀에 박힌 것 같긴 한데 굳이 여쭤보는 이유가 이거 하나하나가 요즘 부동산 시장의 특징일 수 있어서 이 요인들이 또 내년에도 영향을 미칠 거니까 한번 좀 왜냐면 올해 10대 뉴스 이런 거 안 해요. 안 나왔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한 거예요 7대 뉴스를. 그거 옛날 스타일이에요 사실은. 연말 되면 무슨 몇 대 뉴스 정리하고. 아, 요새는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나 안 해야 될까요? 10대 가수 이런 거 뽑고 하는 거 별로 이제 재미없긴 해요. 그래서 제가 네. 7대 뉴스를 했어요. 네. 첫 번째로는 일단은 지역 차별화나 뭐 특정 지역 쏠림 현상 정도로 보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이
동조화보다는 비동조화 네. 혹은 울퉁불퉁한 모습들이 강해졌다는 거죠. 서울이나 그 인접 지역들은 뭐 비성적 과열 얘기를 많이 했고 대대강도 지금 굉장히 과열권에 진입한 것은 맞지만 나머지 지역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뜨거운 지역이 따로 있고 네. 안 뜨거운 지역이 따로 있다. 그렇죠.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 강남이 오르면은 다 같이 오르고 서울이 오르고 저 강북이 오르고 수도권이 오르고 뭐 이렇게 나머지 지역까지 확산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네. 물결 효과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거보다는 완전히 각계 전투. 왜 그렇게 됐을까요? 주택 시장 사이클에서로 달라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 경제나 입주 물량이 어떻게 보면 집값의 어떤 그런 차별화를 만들 수도 있고 예. 또 정부의 어떤 그 시장 개입 때문에 자체의 어떤 리듬이 깨져버린 어떤 그런 측면들까지 굉장히 지금은 각계 전투. 오늘 제가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부동산을 내년 시장을 보실 때 절대로 네. 내년 수치 갖고 보지 마시고 우리 동네를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동네마다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시보다는 미시를 보셔야 돼. 아, 다른 동네 집값 내린대라고 해서 우리 동네 싸질 거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렇죠. 또 그 반대도 아니고. 에, 에, 에. 그러니까 조금은 지역 밀착형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다. 아, 이게 어찌 보면 양극화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좋은 곳은 계속 좋고 아닌 곳은 좋은 곳 좋을 때도 안 좋고 또 반대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올해 시장을 제가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아직 국민은행 통계는 안 나왔지만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은 전국은 마이너스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예. 수도권 전체로 보면은 상승률이 1%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올 한 해? 예. 전체 예. 누계로. 네. 서울은 지금 3%는 안 될 것 같아요. 한 2% 후반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1년 상승률이 통계로 나오는 게? 그렇죠. 그래서 작년이 서울 아파트가 13% 올랐어요. 그럼 네. 올해 잘해봐야 한 2% 후반 정도 되면은 뭐 그냥 강보합세보다 조금 더 오른 폭. 12월이 많이 올랐어요. 한 1% 가까이 올랐거든요. 아마 그래서 체감으로 네. 올해도 결코 적게 오른 거 아닌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아마 그래서 드는. 그렇죠. 이제 인덱스와 프라이스 차이예요. 나중에 한 말씀을 그걸 드릴 텐데 네. 그렇게 하고 전세는 서울이 플러스로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국은 전세는 마이너스를 보는데 서울로 한정해서 보면은 이번 사이클 제가 2012년 4분기부터 지금 하나의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 사이클은 판교 분양하고 2006년도 그때 사이클하고 다른 게 있어요. 바로 서울에는 강남 불패보다는 오히려 서울 불패에 더 가까워요. 그 당시에는 한 10년쯤 전에는 강남만 많이 오른 거지. 버블 세븐 할 때. 네네네. 지금은 강북에 이런 게 있잖아요. 마용성 얘기도 있고. 아마 강북의 인기 단지들은 알겠어요. 서울 전체가 균질하게 오르는 것 같다. 오르는 지역으로. 그게 요번 네. 시장의 특징이다. 특징이에요. 과거와는 달라요. 그게 이제 강북의 재발견 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요새 을지로라든지 그 광화문에 가보시면은 엄청나게 오피스들이 많이 들었었잖아요. 그 배우 주거지로서의 어떤 수요가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규제가 많아지니까 또 30, 40대 집을 많이 사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쪽으로 수요가 아니, 몰릴 수 있겠죠. 예전에 집 사던 나이 때보다는 지금이 젊어졌는데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뭐 강남행 갈 이유 적당히 아니, 가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뭐 이제 자금이 안 되니까 이제 대안으로서 강북을 선택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강남북이 차별화되기보다는 오히려 약간 동조화 현상 네. 서로 같이 움직이는 그런 매수 연령대가 젊어진 게 그 원인이네요. 그렇죠. 지난번에 저희들이 했던 그 김지영 집 사는 거하고도 맞물려 있는 왜 거예요. 30대가 그러면 급하게 집을 샀느냐 하는 것은 대강 설명을 해주셨고 그렇죠. 예. 예. 두 번째 지금요? 통계 착시인데 아까 말씀 그 드린 거하고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올 누계로 해서 상승률이 3%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올 한 해? 예. 그렇죠. 작년에는 13%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체감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이 오른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네. 그거는 이제 아까 제가 프라이스하고 인덱스의 차이다. 네. 가격하고 가격 지수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면은 이 절대적 가격이 많이 올라 버리면은 네. 5%가 오르더라도 이게 느끼는 체감 지수는 다를 수가 있잖아요. 가령
5억짜리가 5% 오르면은 2,500만 원 오른 거지만 10억짜리가 5천만 원 5% 오르면은 5천만 원이 오르게 되니까. 네, 그렇죠. 그것도 있고 가격 지수는 표본이 따로 있습니다. 예, 따로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로 보도를 통해서 듣는 것은 주로 랜드마크 아파트 인기 아파트잖아요. 그게 신문 기사에 나오는 거. 그렇지. 그게 뭐 4억 올랐다 그러는 뭐 이렇게 그렇죠. 네. 뭐 그걸 보고 판단하는 비교 기준이 좀 다른 어떤 그런 지수는 모든 아파트 다 그렇죠. 뭐 나홀로 아파트까지도 다 들어가죠. 물론 모든 아파트를 들어가지 않는데 안 오른 아파트도 들어 있다는 거예요. 지수에. 네. 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가격 지수에는 만약에 이제 개포주공 아파트가 입주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입주할 때 그때를 디폴트로 놓거든요. 예. 그러니까 100으로 놓는다는 거죠. 그 사이에 웃돈이 많이 붙었을 거 아니죠. 예. 그거는 포함 안 시키다 보니까 약간 좀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를 그동안에 분양권까지 다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통계적으로. 막 그런 여러 가지 통계 기법상의 뭐 차이들도 네. 입주할 때 가격을 인덱스 구할 때는 제로에서 시작하는데 그렇죠. 100으로 논다고 그러고 그런데 사람들은 야, 이거 분양가에서 피가 얼마나 붙은 건데 그렇죠. 라고 생각하면 네. 실제보다 많이 오른 걸로 느낀다. 분양권은 따로 통계가 있으니까요. 통계적인 어떤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얼핏 제가 들은 설명으로는 이런 것도 있더군요. 100채가 있는 100가구가 있는 아파트에서 한 가구가 거래됐는데 10% 오른 가격으로 거래됐으면 그 아파트 100가구가 다 10% 오른 걸로 봐야 되느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101동 207호가 10억 하다 11억 됐으면 307호, 407호, 507호도 다 오른 거로 봐야 된다는 분도 있고. 근데 가치와 가격의 차이일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네. 통계에서는 100가구 중에 한 가구만 오른 거다. 그러니 10% 올랐지만 100가구 중에 한 가구만 그렇게 오르고 나머지는 그대로 스테이한다고 가정하면 그게 0.1% 오른 정도밖에 안 되지 않느냐. 뭐 그렇게 반영한다고도 하더군요. 아니, 어차피 그 통계는 샘플이 있으니까요. 그 샘플을 네. 통계를 보는 건데 아, 이 정도 뭐 올랐다는 정도의 어떤 그런 알겠어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세 번째 특징은 시장 흐름이 빨라졌다. 과거에 비해서 빨라졌다. 포노사피엔스 시대.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없으면은 생활하기 어려운 그렇죠. 이런 세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보를 어떻게 보면 모든 국민이 다 아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사라지고 여기에 선택까지 사라지는. 네. 그래서 정보론이 빨라진 만큼 사람들도 빨리 움직이더라. 그래서 손흥민 선수를 모바일 스트라이크라고 그래요. 기동력 있는 공격수란 얘긴데 손흥민 선수가 시속 34km를 뜁니다. 아, 43km 죄송합니다. 시속 맞아요. 가끔씩 그래서 공보다 빠르더군요. 네, 43.3km.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이 생각보다 빨리 움직이는 모습을 저는 보는데 이번에 그 부산에 이제 규제를 풀고 또 울산은 또 뭐 일부 이제 조선업 경기가 뭐 나아진다고 그래서 이게 시장이 좀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서서히 오르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뭐 뻥튀기 하듯이 갑자기 그 투자 수요가 몰리고 네. 뭐 일주일 사이에 뭐 1억씩 오르고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스마트폰이 난 저는 풍속도라고 보는 거예요. 정보의 습득도 빠르고 그렇죠. 시황도 빨리 전파되고 어디가 유망하다더라 사람 몰린다더라 하는 뉴스도 예전보다 빨리 그렇죠.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도 빨라진 것 같아요. 아, 빨라졌죠. 그쵸. 거의 100m 달리기 하듯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훨씬 부침이 심해졌다는 거고 네.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도 과거의 오프라인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보다는 네. 우리 저 유튜브나 이런 그 각종 SNS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이 있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근데 이제 그 이번에 특징 중에 하나가 시장이 어떻게 보면 거대한 집단지성처럼 밖에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뭐냐면은 예. 과거에는 이제 정보를 그냥 수동적으로 혹은 피동적으로 그걸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정보를 재해석하고 거기서 가공을 해서 새로운 대응 전략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저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좀 불합리한 측면도 있지만 네. 요새 어떤 SNS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거대한 어떤 그런 뭐랄까 유기체적인 어떤 특성도 있는 것 같아요. 지식들이 빨리 생산되고 빨리 전파되고. 그렇죠. 이제 오히려 제도권에 있는 뉴스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오히려 SNS의 어떤 고수들이 오히려 더 일종의 팬덤 문화를 만들면서 어떤 맹신을 하는 어떤 그런 특징들이 최근에 강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걸 이제 복잡계적 성격이 있다고도 얘기해요. 복잡계 특징은 상호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집단 내에서 시장 내에서 이게 정보를 어떻게 보면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네. 하나의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과거하고는 많이 달라진 어떤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제 30대들이 부상하는 것들도 결국은 저는 SNS 혹은 뭐 이런 그 새로운 어떤 미디어들의 어떤 발달하고 맞물리는 거다. 왜냐하면은 이제는 뭐 그렇게까지 아파트 사는데 뭐 그렇게까지 뭐 고민할 필요가 있나요? 뭐 거기서 보면 SNS 다 찍어주잖아. 그죠? 그리고 뭐 사람 말아 이미 다 그것만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으니까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이게 그 정보의 양은 많아졌어요. 그렇죠? 네, SNS 미디어가 강해지고 양은 많아졌는데 저도 네. 이것저것 가끔 들여다봅니다만 수준 깊이 내지는 뭐 품질의 차이는 꽤 나는데 그렇죠?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이게 이제 필터링이 좀 안 되는 그런 측면.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아직은 이제 제도권의 뭐 전문가로 그냥 있지만 네. 좀 아쉬운 거는 민첩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뭐 정확 이런 부분들은 저는 오히려 비제도권에 계시는 고수님들이 훨씬 더 잘하시는 것 같고 다만 이 정보의 필터링 부분 좀 네. 검증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아쉬운 어떤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얘기를 맹신하지 말고 여러 전문가들의 중지를 모아보는 게 아마 필요할 것이다. 거기도 훨씬 더 지금 절실해지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네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 역풍이 올해 영향을 많이 줬다고 설명을 해 주셨네요. 그렇죠. 분양가 상한제가 원래는 주택가격 하락 요인이죠. 예. 뭐 청약 대박인데 집을 왜 사느냐 뭐 기다리라 기다리니까. 이런 예. 신호를 이제 보낸 거거든요. 그리고 시장의 선발대 역할을 해오고 있는 재건축이 이제 결국 보면은 타격을 받는 구조잖아요. 그럼 일반 아파트도 결국은 재건축을 앞서서 올라가기는 좀 힘든 측면이 있어요. 지금까지 어떤 그런 주택시장 패턴은. 그런데 말하자면 청약 대박이나 재건축 타격보다 오히려 공급 부족이라는 인간의 어떤 불안 심리를 어떤 건드린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분양가 상한제는 그 실체보다는 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떤 수용자의 태도에 의해서 흐름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린. 그래서 상승 재료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하락 재료가 되기도 그러니까 하죠. 오히려 이게 프레임 전쟁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리 받아져지는. 그래서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는 원래의 어떤 그런 취지는 취지는 뭐 어떻게 보면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맞죠. 맞는데 그러니까 그게 새로운 물량이 나오니까 싸게 주니까 기다려라가 되려면 새로운 싼 물량이 충분해야 그걸 기다릴 텐데. 내년에 그런데 그걸 못 그러니까 그 물량에 대한 판단까지도 이제 소비자들이 하게 되면 참 난감하죠. 근데 일종의 이걸 초점주의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초점 어디에 맞출 거냐는 문제인데 우리가 2012년 하우스포 사태가 터진 게 그게 보금자리 주택도 큰 영향을 미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싼 아파트, 반값 아파트 나오니까 왜 집 사느냐 해서 집을 안 샀단 말이에요. 다들 그렇죠. 똑같이 반값 아파트인데 왜 그때는 왜 공급 부족이라는 하나의 프레임이 없었고 이번에는 왜 공급 부족 프레임이라는 게 생겨서 오히려 엉뚱한 방향으로 갔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네. SNS의 파워 부분도 상당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쪽에서 프레임을 먼저 공급 부족으로 잡아버렸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하나에 그러니까 물론 시장의 힘을 제가 때로는 뭐 비합리적이고 그런 측면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가지니까 오히려 심리가 실체를 압도하는 경향들도 많거든요. 최근에 네.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 뭐 그런 어떤 트렌드를 이번에 뭐 보여줬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는 30대 수요자들의 급부상. 우리 지난번에 했잖아 이거는 네. 30대들의 어떤 집사기 이거는
저는 비정상적인 것은 맞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외국 같은 데서 요새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오히려 미국 같은 데서는 밀레니얼 세대들이 집을 안 사가지고 오히려 걱정을 하는 뭐 이런 전반적으로 구매력이 떨어지니까요. 그런데 네. 우리가 30대들이 집을 가장 갑자기 많이 사기 시작한 게 지난 8월이에요.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이 되면은 네. 우리는 청약 기회도 없을 거다라는 그런 일종의 청약의 희망 고문처럼 받아들였던 그것 때문에 30대가 40대보다 집을 많이 산 게 지난 8월부터예요. 그 말은 분양가 상한제를 뜯어 보니까 물량이 좋은 물량이 나오긴 할 텐데 이건 나한테까지는 안 오겠구나. 그렇죠. 가치가 높아지는 생각을 바로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넘사벽이라고 바라본 거죠. 그러면 나에 대한 뭐요? 기존 주택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과거에 말씀하셨던 보금자리 주택 공급한다는 것 때문에 다른 아파트를 거들떠보지 않아서 아파트값이 계속 내렸던 2006년? 아니 2012년. 2012년. 네, 그때. 이명박 정부 때죠. 네, 그때 그렇죠. 그 무렵에도 그 무렵에는 30대들이나 20대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제도였어요. 그 보금자리 주택은? 그렇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게 대부분이 공공주택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청약 저축가입자들만 대부분이 청약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 역시 그것도 장기 무주택자들만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인데 그게 이제 어떻게 프레임을 씌우냐에 따라서 민감하게 받아들였다. 예, 이번에는 유난히 공급 부족을 좀 민감하게 받아들인 어떤 그런데 30대들이 집을 어쨌든 살 수도 있는데 굳이 뭐 부정적은 아니시겠습니다만 아니 저는 뭐 받아들인 이유가 집 사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세대 교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거든요. 나이 드신 분의 집을 30대가 받아주는 게 자연스럽다. 우리나라의 베이비 부모가 700만 명 좀 넘는데 전체 주택의 18%를 가지고 있어요. 예. 수출이 안 됩니다. 누군가는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 자식들이 에코 베이비 부모이자 내나 82년생 김지영이자 밀레니얼 세대예요. 네. 약간 중복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세대 교체가 돼야 되고 손바뀜이 돼야 되는 건 맞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영끌이라고 그래서 네. 그죠? 대출이 좀 많은 게 저는 옆에 지켜보면 좀 걱정이 되는 게 있죠. 뭐 그것만 아니면은 네. 뭐 큰 문제는 없는데 그 왜 갑자기 이게 30대들은 집을 안 샀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네. 우리나라의 국토연구원에서 낸 보고서를 보면은 최초로 집 장만하는 나이가 43세였어요. 작년 기준으로 조사를 해요. 전세금 올려가면서 목돈 모으다가 마지막에 그렇지. 대출 더해서 사는. 그렇죠. 근데 네. 갑자기 30대가 집을 샀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초조감이나 불안감이 컸다고 저는 보는 거죠. 지금 사지 않으면 집 없을 거라는. 다시 그러니까 그게 공급에 대한 불안. 그게 강하게 있을까? 어쨌든 작용을 했다고 그래서. 보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대도 요즘 억대 연봉 많습니까? 1억에 가까운? 그런 있죠. 그런 30대도 있을 수 있죠. 꽤 되고 그 물론 전체 중에 대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의 숫자가 꽤 되고 대개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끼리 결혼해서 또 맞벌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베이비 부모나 혹은 이제 X세대 X세대가 보통 65년생부터 79년생 정도 네. 70년생을 대체적으로 X세대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 70년생들은 아마도 맞벌이 부부도 있었지만 아마 외벌이도 많았을 것 같아. 아니면 그 아랫세대는 당연했던 거고 네네. 전업주부 시대였으니까. 그런데 지금 30대들은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계층들은 자산 축적이 조금은 기존 세대보다 좀 빠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구매력이 기존 윗세대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좋았다 강하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30대들이 좀 뛰어드는 어떤 그런 측면들도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요새 보면은 뭐 마이너 통장을 내면은 뭐 양쪽으로 내면은 1억 5천씩 1억 5천 3억씩 낸다고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억지로 이제 인위적인 구매력을 만들어서 뛰어드는 경우는 있어요. 네.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제가 보면은 좀 위험스러워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이게 비이성적 과열 그 랠리에 결국 동참을 해야 된다는 그런 위원님 보시기에는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니 이 부분은 좀 조정을 받을 게 분명한데 그러니까 조정 받을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건 뭐 그거는 결과를 지나봐야 되지만 옆에서 보면 좀 걱정이 되잖아요. 대출을 뭐 7, 8억씩 내 가지고 집 사는 게 그게 우리가 봤을 때 옆에서 보면 정상은 아닌 거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된다는 거지. 뭐 집 사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뭐 저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표현이 결국은 같은 표현이신데 걱정된다. 좀 신중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이제 근데 그걸 이제 정상이 아닌 것 같다. 이제 뭐 그건 좀 서로 표현이 표현이 좀 안 좋지. 결국 같은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어떤 걱정이신지 아니까. 수익형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우리 항상 이제 주택만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수익형 부동산에 저는 명암이 상가 꼬마 빌딩 뭐 이런 거죠. 오피스텔 뭐 이런 월세 받는 어느 때보다 좀 명암이 좀 엇갈렸다. 이것도 하나의 올해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베이비 부모의 꿈이 뭐 주로 이제 안정적인 캐시플로우 이걸 이제 비노동소득을 통한 뭐 캐시플로우 확보라고 얘기하는데 뭐 거칠게 말하면 불로소득 놀면서 뭐 월세 받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원래 말을 어렵게 하잖아요. 그런데 뭐 꼬마 빌딩 이런 것은 여전히 뭐 없어서 못 사는 경우가 많아요. 수익률도 많이 낮아지고 그랬는데 또 하나의 대책점에 있는 게 이제 구분상가라고 그래서 뭐 신도시라든지 이런 혁신도시나 뭐 세종시나 뭐 이런 데는 공실이 많이 생기고 연체가 심하잖아요. 이게 또 다른 내나 베이비붐의 로망이었어요. 상가들도.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무너져버린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스마트폰 보급에 따른 어떤 소비 패턴의 변화, 뭐 그다음에 뭐 이런 뭐 52시간, 뭐 그다음에 소비 침체 여러 가지 뭐 이런 게 다 겹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타났는데 그래서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이 무조건 이렇게 저금리면 뜬다 이게 올해는 좀 안 맞았던 어떤 그런 측면. 그래서 옥석을 가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똑같은 수익이 비슷하게 나오더라도 그 입지의 가능성에 따라서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내리고 그러더라. 최근에 아파트 시장의 이런 열풍은 저는 토지 시장의 침체 그리고 상가 시장의 침체의 반작용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저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돈 생기면 그린벨트에서 땅 샀잖아요. 요새 김지영이가 땅 사겠어요? 김지영이가 상가 사겠냐고. 그래서? 그러니까 훨씬 더 아파트 편식 현상이 강해졌다. 그게 지금의 아파트 열풍도 하나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잠깐 저희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서는 뜨거운 토론이 붙었는데 조금 전에 이제 30대가 집을 살 때 대출을 이른바 영끌을 내서 많이 내서 집 사는 게 좀 부담스러워 보인다는 말씀에 대해서 몇 가지 반론이 있네요. 원래 선진국에서는 젊을 때 대출 많이 받아서 평생 갚는 방식이다.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은행에서도 LTV나 이런 거 이것저것 다 들여다보고 주는 건데 그거 개인의 선택인데 그거를 그 이제 새로운 트렌드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 가격 자체가 많이 올라 있다 보니까 대출을 적당히 받아서 예전처럼 뭐 한 2, 3억 받아서 살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앞으로도 가격이 많이 내리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텐데 그거를 나쁘다 내지는 걱정. 그러니까 이제 그 전제는 뭐냐면은 아니 뭐 영끌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개인적인 선택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다운 페이먼트라고 그래가지고 한 10%만 가지고 나머지 장기 이렇게 대출해서 사는 어떤 경우가 적지 않다고 보는데 저는 뭘 걱정을 하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 집값이 지금 서울 기준으로 보면은 2012년 기준으로 집값을 보면요 3배 올랐어요. 2012년 대비 많이 오른데는 3배 올랐지 지금. 예. 그러니까 그러면 중소형 아파트들은 안 올랐느냐? 아까 제가 서울하고 서울은 강남북이 거의 그 동조 현상이 심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집값이 오른다면 올베팅해도 관계없죠. 우상향에 대한 맹신일 수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단기로는 많이 오른 대신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대출을 소위 말하는 일본말로 이빠이 내서 그러면 올베팅하는 게 다소 무모한 기우제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저는. 아니 뭐 그거는 결과를 지나가 봐야지만 그렇죠. 그게 새로운 패턴일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워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30대들이 제가 말씀이 자꾸 이제 집에다가 돈을 맞추려 하니까 영끌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첫 집 장만은
뭐 너무 집에다가 돈 맞추기보다는 돈에다가 집을 맞춘다는 그 마인드로 가야 첫 집장만은 그래서 네, 첫 집장만 3대 예. 첫 집장만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지켜보자는 거지. 뭐 집값이 싸다면 올베팅하는 건 맞죠. 근데 그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게 맞는데 지금 과연 그 시점이냐 이제 그 그러니까 부분을 제가 대출을 많이 냈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네. 지금 시점은 좀 걱정스럽다는 판단이 시점이고 그리고 두 가지죠. 시점도 그렇고 대출량이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어차피 대출은 지금 투기 그 과열적인 40%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 나머지 다 끌어다 쓴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뭐 마이너 통장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다소 좀 부담스러워 보인다. 조심스러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설명되셨죠? 채팅창에 네. 그러니까 극단적인 어떤 그런 사례를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거고 예. 예. 이게 참 뜨거워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이야기는 그냥 안 할 수 없고 관심거리라서 하기는 저도 하는데 이게 개인의 어떤 그 주택이라고 하는 게 필수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만 이렇게 건드려도 막 뜨거워지고. 아니 좀 그래 이게 좀 저 편안한 토론은 잘 안 되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 토론 나가기도 예. 겁이 난다니까. 겁이 난다 요새는 보면. 왜냐면 이게 어느 순간 이게 경제학을 넘어서 사회학과 정치학으로 가버렸어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갑자기 바뀌니까 일단 저도 굉장히 입장이 애매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이라도 뭐 욕망의 불꽃을 태우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안 할 수 있는 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뭐 한번 체크해 드린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텐데. 왜냐면은 요새 30대들이 기존 세대보다 훨씬 더 현명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태까지 행동하는 거 보면은. 근데 다만 이제 약간 나이 든 사람이 그냥 한마디 해본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박원갑 전문위원 속칭 원과비 형의 조언이었습니다. 예. 2020년 3대 부동산 변수를 꼽아주셨어요. 1번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예. 2번 아파트 입주량 감소 3번 4월 총선 이 세 가지가 변수가 될 거다. 그렇죠. 일단 뭐 기준금리 인하는 제가 증권사들 리포트를 많이 봤어요. 네. 봤는데 어쨌든 현재 기준금리가 1.25인데 한 0.25 정도는 한 번 더 떨어질 가능성은 크다. 그거는 예. 근데 최근에 상반기인지 하반기인지 좀 헷갈려. 내리는 시점이요? 예. 네.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중론이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원래 하반기로 보던데 어쨌든 어제 보니까 또 상반기 얘기도 나와가지고 그 상반기에 내리는 것과 하반기에 내리는 게 시장 영향을 달리 줍니까? 아니 뭐 상고하제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뭐 상저하고냐 뭐 이런 걸 할 때 어쨌든 그럼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금리에 민감하죠.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기준금리가 한 번 더 내리는 문제는 실제로 그게 현실화되면 부동산 가격에는 상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론인데. 그렇죠. 이론이죠. 아니면 뭐 하락을 덜 하든지. 어쨌든 내년에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인데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네. 경기가 침체돼서 오히려 구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측면이 있으니까 양쪽으로 같이 봐야 될 거예요. 예, 단기는 당연히 뭐 단비가 될 거고 네. 그렇죠? 장기는 오히려 경기 안 좋다는 뜻이니까 오히려 먹구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전 세계에서도 다 고민이더라고요. 다른 맞아요. 나라들도 경기 안 좋아서 금리를 내렸더니 부동산 시장만 뜨겁다. 이거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는 이해는 가는데 사람들이 입장 바꿔놓으면 나라도 뭐 그렇게 할 테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집이 저는 과거와는 달리 이제 홈에서 하우스로 바뀌는 과정. 예. 이제 하나의 삶의 어떤 안식처. 이거보다는 투자재나 혹은 SS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이게 GDP가 올라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각 개인별로 저수지가 없어졌어요. 되게 그게 예전엔 주식이었고 채권이었고 예금이었고. 그렇지. 과거보다 안 하지. 네, 그러니까 안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 상가나 토지나 이런 걸 옛날만큼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대안 없음. 네, 결국 그 자금들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아파트 시장으로만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이게 저는 이걸 최근에 아파트 시장이 광풍 부는 네. 저는 하나의 그 이 시장의 분석으로 보고 있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쨌든 이 최근에 부동산 시장은 어떤 거시 경제의 어떤 트렌드보다는 예. 오히려 금리나 유동성에 민감한 구조, 집이 하나의 투자 상품화되는 어떤 그런 측면들은 요새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우리가 가고 싶은 세상은 아니야. 어떡하죠? 근데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미 그런 게 딱 박히면 그 자꾸 그쪽으로 돈 생길 때마다 그쪽으로 움직일 텐데.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어떻게 바꾸죠가 어떻게 좀 제어를 시키죠? 그래서 지금 뭐 이 자금을 부동 자금들을 다른 쪽으로 분산하는 뭐 상품을 뭐 리츠나 펀드 이런 걸 내년에 내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5천만 원까지 9% 분리가세 하는 게 나오는데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러면은 이게 한다고 해서 과연 집값이 확실히 리츠하고 아파트는 전혀 부동산이라는 카테고리로만 갔지 사람들이 투자로서 접근할 때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해요. 1년에 리츠가 예금보다 한 3-4%포인트 정도 더 수익을 주는 걸 기대하고 들어가는데 아파트 갖고 있는 투자하는 분들은 취득세랑 이것만 해도 그 이상의 거래 비용을 들여서 그걸 기대할까요? 제가 이번에 중국을 가봤는데 네. 중국이 우리하고 비슷하더만요. 제가 중칭이라고 해서 옛날에 중경 아시죠? 예. 그 상해 임시정부 있는데 가보니까 온 도시가 아파트 공화국이에요. 우리나라 아파트보다 더 심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하고 그 비슷하게 간다는 느낌이 있고 지금 일본 같은 데는 거의 뭐 단독이잖아요. 네. 미국도 단독이고 유럽도 단독이란 말이에요. 주택 단독주택? 그게 단독주택이지. 예.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이렇게 아파트에 거의 뭐 쏠림 현상. 우리나라 전체 주택이 지금 가운데 아파트가 61.4% 정도 되거든요. 거의 60% 이상 넘었어요. 이 아파트로 되는 게. 독특한 현상이긴 한데. 저는 이 트렌드가 안 바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네. 제가 보는 거는 아까 이제 남는 돈을 저장할 저수지가 없다. 네. 이 가치 저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아파트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 편리함. 요새 편리미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편리가 프리미엄이라는 거. 네. 예. 아파트 가장 편리한 효율적인 공간이죠. 왜냐? 이 김증 같은 맞벌이 세대가 이제 결국은 효율적으로 가산노동을 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만 한 게 없다. 최근에 또 하나는 콘크리트 캐슬화 되는 거. 그러니까 뭐 찜질방이나 수영장 지하에 가면 다 있잖아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아파트가 하나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는 그런 트렌드를 보면은 아파트 아마 열기는 아마 저는 더 심해질 것 같다. 다만 이제 가격 이래 되면 쏠림 현상이 있으면 예, 가격 부침이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은 좀 대책은 혹시 뭐 아이디어 좀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그걸 내놓으세요 하기에는 인류가 못 푼 문제니까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제가 보면은 아까 유동성을 일부 분산하는 거 외에는 지금 다른 게 있겠습니까? 내년에 어쨌든 뭐 대책은 알겠어요. 뭐 19번째 나온다 그러는데 뭐 종전 대책을 좀 더 강화하는 수준? 요 정도 좀 어떤 자산에 대해서 투자할 때 그 투자를 머뭇거리게 만들려면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 느껴야 약간 두려워야 그 투자가 머뭇거려지는데 그래서 저는 솔직히 조금 두려운 게 있어요. 부동산 항상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30대 분들이 아마 뭐 외환위기는 너무 먼 얘기고 뭐 글로벌 금융위기나 하우스포 사태를 직접 뭐 보기도 했지만 이렇게 체감적으로는 겪지는 못했을 건데 이 항상 이게 물극필반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극에 달하면 반드시 되돌아간다는 네, 네. 것처럼 저는 지속 편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좀 다시 한번 생각. 그래서 제가 자꾸 집을 사더라도 대출을 풀 베팅을 하지 마시라. 조금은 적정 대출을 내시라. 그래서 좀 돈에다가 집을 맞춘다는 생각을 좀 해보시라라고 자꾸 제가 왜냐 이게 저 가격이 좀 싸면은 그렇죠. 풀베팅 안 하면 가격이 떨어지다도 견딜만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금 안전적인 어떤 그런 측면을 좀 이렇게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파트 입주량이 내년에 많이 줄어듭니까? 입주 물량은 뭐 좀 줄죠. 그런데 뭐 내년 입주 물량이
뭐 34만 가구 정도 되는데 올해가 39만 정도 되니까 14% 정도 줄어요. 네. 어, 주로 이제 경기도 이런 데가 좀 주는 것 같고 서울은 올해 입주 물량보다 뭐 한 천 가구 정도밖에 안 줄어요. 네. 그래서 뭐 올해가 4만 3천 내년에 4만 2천인데 그렇게는 안 줄어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막 내년에 뭐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서울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10년 평균치를 봤어. 3만 천 가구예요. 그러니까 10년 평균치가 3만 천이고 네. 5년 평균치가 3만 2천 가구예요. 내년에 4만 2천이다. 그러니까 한 30% 이상 늘어나는 거예요. 올해는 4만 3천이었고 내년 4만 2천이니까. 근데 그러니까 입주량하고 가격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네요. 아, 전세를 지금 걱정하는 거니까. 전세 시장이 다소 이제 그 걱정을 하는데 네. 전세값 오를까봐 입주량 부족하면. 그래서 사실상 아까 입주 물량 변수를 보는 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은 큰 문제는 없는데 네. 최근에 이제 뭐 교육제도 바뀌잖아요. 특정 지역에 쏠린 자사고라든지 뭐 이런 거 없애는 거, 뭐 일부 정시 확대 이런 게 변수가 있어서 대치동 이런 데나 뭐 중계동 이런 데는 조금 움직이는 게 있는데 큰 어떤 교란은 없을 거로 보는데 문제는 이게 계약경기 청구권하고 이 전월세 상한제 이 부분이 들어오면. 만약에 도입되면은 미리 올리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더 그 정책이 들어오느냐가 변수가 될 거다. 전세값에는. 예, 그렇게 보죠.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 관련해서 서로 적다 많다의 논쟁은 제가 듣기로는 저 서울 송파구 지역에 한 만 가구 들어온 헬리오시티의 입주 물량을 올해 걸로 보느냐 작년 걸로 보느냐의 변수가 크더군요. 이게 사실은 작년 12월 말에 들어온 거라서 사실상 올해 입주라고 보면 올해는 5만 3천이었는데 내년은 4만 2천 되니까 많이 줄. 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얘기고. 5년 평균과 10년 평균을 가지고 얘기하면 훨씬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5년 평균과 10년 네. 평균으로 보니까 약 30% 이상 늘어나니까 내년이 내년보다 내후년 문제지. 지금 그렇죠. 그렇죠. 예. 내후년이나 뭐 아니면 2022년에 대한 어떤 그런 그런 거라면 지금부터 이제 삽뜨고 해야 될 텐데. 네. 그 부분이 지금 문제지. 내년을 가지고 전세 시장을 얘기하는 거는 뭐 그렇게까지 좀 과잉 우려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 총선은 어떤 영향을 있을 걸로 보세요? 과거에는 총선이면 개발 공약 많이 나오고 또 돈 선거 하니까 돈 많이 풀리고 부동값 부동산에는 호재예요. 대개는 이게 과거에 오래된 이야기였는데 저는 그건 총선은 아니겠죠? 일회성 이벤트 이상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돈이 풀릴 거다. 뭐 돈 선거 하니까 요새는 돈 선거 하나요? 그리고 뭐 개발 공약 내놓고도 없어 이제. 일부에서는 2008년도에 이제 그 뭐 뉴타운 광풍 우리 동네 뭐 뉴타운 지을 거라 골목골목 돌아다니면서 그 전부 다 유세할 때 그때 많이 올랐죠. 그걸 또 예. 올리는데 지금은 그렇게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제가 이 저 선거가 있었던 해를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뭐 선거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그 당시의 입주 물량이나 뭐 경제 상황이 더 영향을 많이 선거는 미쳤다. 선거는 별 영향이 아닐 그래서 것이다. 그래서 일회성 이벤트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선거에 대해서는 혹시 그건 어떠세요? 지금 여당이 이제 과반을 가져가는 결과가 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는 심리가 달라지진 않을까요? 글쎄요, 뭐 쉽진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제 생각에는 뭐 그거는 내가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고 아니요, 아니요. 총선 결과를 예상하시라는 게 아니라 총선 결과에 여당의 승리, 과반 승리인 경우와 과반 실패인 경우에 그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아, 총선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야당이 승리하면은 규제 완화에 대한 어떤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뭐 가격이 오를 수 있고 뭐 심리적으로는 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또 거꾸로는 또 이번 이런 규제가 계속 돼야 공급이 계속 모자라서 값은 계속 오를 거라고 약간 시니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거는 뭐 심리적인 변수 이상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총선이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 주택시장 안정책이 오히려 더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총선 끝나고? 아니요. 결과에 그 따라서? 그 전이든 후든. 그 전후라면 언제든지라는 뜻이니까.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 지금 집 없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가 보유율이 61%잖아요. 집 없는 사람이 40%분이 네, 되고 네. 서울에서는 자가 보유율이 48%밖에 네. 안 되잖아요. 아, 집 없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네. 뭐 거의 반반이라고 보면 되니.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집값 올려야 표받는다는 것은 일부 지역만 한정될 수도 있잖아요. 아, 물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제 총선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말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일회성 이벤트라고 드린 거죠. 기대라고 하는 건 상승할 네. 걸 기대하는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집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나올 거로 보고 집 없는 사람은 또 반대로 또 예상할 수 있고 지금이 부양할 때는 아니잖아요. 아 물론이죠. 안정책이 나올 때 네. 가능성이 예. 높다고 보면은 그러니까 오히려 총선은 호재보다 악재가 될 수도 있다. 결과에 무관하게? 아니면 주거복지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니까요. 시장을 안정시켜야 되니까 네네. 지금. 예. 그러니까 집값은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흐름이 좋은 거잖아요. 아 물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너무 과열돼 있으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예. 오히려 안정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요구들이 더 강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집값 안정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래서 아마 은근히야 자기지 모르길 바라겠으나 누가 집값 안정에 대해서 반대하겠어요. 다만 반대하는 분들은 그런 쪽에 정책을 내놓으면 오히려 안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책입니다. 라는 뜻이지 왜 집값을 안정시킵니까? 그러니까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네. 부양책보다는 어쨌든 안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확률적으로도 높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 확률은 100%라고 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나오겠습니까? 총선이 호재가 아니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안정책이라고 보면 집 있는 사람한테는 호재가 아니라고 무주택자들은 아, 호재겠죠. 아 그렇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주로 이제 유주택자 입장에서 호재가 아니라는 말씀이고 그, 무주택자 결, 입장에서 알겠어요. 제 질문은 그 총선의 의석 분포 결과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지거나 시장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라는 질문이었는데 없다고 했잖아요. 심리적 결과, 이상 심리적인 어떤 효과 외에는 없을 거라고 저는 어떤 봅니다. 상황이라도 안정되지 않으면 계속 안정책의 정책이 나올 테니까. 왜냐하면 지금 알겠습니다. 법으로만 예.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행령도 많이 있잖아요. 네. 시행령은 어떻게 보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건데 법은 이제 여야 합의로 해야 되는 거지만 네. 시행령도 많이 있잖아요. 이번에 대책 나온 중에서 시행령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시장 안정에 대한 어떤 요구가 커지면은 대출 규제 그런 거고. 그렇죠. 세금은 다 아니 모든 게 다 안 그래요. 뭐 거주 요건이나 이런 일부 이런 것들은 시행령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득세 시행령에. 오늘 말씀하신 걸 야, 정리를 좀 해보면 전반적으로 지역별로 다르지만 오른 지역은 많이 올라서 과열권인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렇다 보니 이제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 나타날 때는 됐는데 다만 내년의 변수로서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그리고 아파트 입주량은 별로 감소 안 한다고 하셨으니까 이건 서울 기준으로 보면은 예, 뭐 그렇게 줄진 않아요. 가격은 아닌 것이다. 근데 항상 이제 투자자들은 당장 내년 보고서 집 사는 게 아니라 내후년을 보죠. 내후년 내후년 그 훨씬 나중을 보다 보니 최근에 이제 작년에서 머뭇거린 공급 부족이 결국 이제 2년 후에는 나타나지 않겠나 하는 걱정을 그렇죠. 하지 않나? 어떻게 보면은 드네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세는 당장의 수요 공급을 반영하고 매매는 현재부터 미래까지 전체 수급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네. 미래가 만약에 수급이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오히려 미리 움직이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하나의 큰 트렌드로 이어지고 있다고. 박 의원님한테 네. 정책 카드를 좀 써라. 가끔 전화도 가죠. 뭐 어떻게 좀 하면 좋겠습니까? 아이디어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기자들이 더 많이 묻죠. 뭐. 농반 진반 물어볼 텐데. 안정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부동산 가격은 개인적으로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 서울이 문제인데 지금은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번에 그 공공택지 40만 가구 중에서 30만 가구 중에 수도권 수도권의 30만 가구 공급 계획 중에서 서울이 4만 가구예요. 네. 이거를 이제 이번에 패스트 트랙을 도입한다고 그랬어요. 인허가를 줄이는. 네. 뭐 그래서 좀 속도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좀 가시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 하나. 서울에 공급하기로 했던 물량들을 빨리 공급해야 된다. 그렇죠. 당초에 3만 2천 가구에서 4만 가구로 늘었어요. 그걸 좀 더 가시적으로 저는 빨리 하자. 그거는 방향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도가 중요하다 저는. 근데 그거는 어디 있는 땅에다 짓는 거예요? 그게 자투리 땅. 아 조금 뭐 정부가 갖고 있는 땅이나 뭐 어디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뭐 유수지나 여러 가지 부지들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거 빨리 액션하자. 그거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거 잘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되고 있는데 저희가 모르는 건가요? 아니면 분양이 안 나오니까 지금 서울에서 그 땅을 업자한테 팔아서 거기서 분양 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분양이야 뭐 누가 하든지 간에 그게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피부적으로 좀 못 느끼고 있는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저 말씀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에 공급책이
말씀하시는 빈 학교 땅 뭐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유수지 혹은 정부가 갖고 있는 저 시유지 국유지 이런 거에다가 짓겠다라는 거였는데 그렇지. 그게 빨리 돼야 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빨리 공급을 해야죠. 어쨌든 안 되고 있다면 이유가 아니 그게 있습니까? 아니라 지금 뭐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가 있을 텐데 그 절차 좀 더 빨리 하자. 좀 더 당겨서 패스트 트랙으로 하겠다는 건데 그거 좀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30대들한테 저는 희망을 좀 줘야 된다. 무조건 뭐 30대들을 이상한 그 색안경을 끼고 볼 게 아니라 이 분명히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네. 한참 분가할 때고 어쨌든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러면은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도 15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그랬어요. 15만 가구를.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속도를 내야 된다. 15만 가구면 말씀하신 숫자 보면 서울의 4년치 공급량인데. 네, 근데 수도권도 많이 지난 회차 평택도 하고 이래서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 좀 이거는 이제 30대들 위한 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좀 속도를 좀 내야 되고 지금 청약 문이 완전히 닫혔어요. 그래서 투기 과일지구의 중소형들은 어떻게 보면 100% 가점인데 무주택 기인 40대 후반 조금이라도 가죠. 저는 한 15% 정도? 그러면 아파트 전체 단지에서 한두 채일 텐데 어쨌든 희망을 갖게 해주는 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청약이 뭐 희망 고문이 아니라 일종의 어느 정도 좀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 왜냐하면은 대책은요 마법의 대책을 내놓다고 그러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본적인 대책을 찾다 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할 수 있는 방안은 십시일반 조금씩. 그렇죠. 탑쌓듯이 조금 조금씩 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한 채 한 채 네. 공급하는 그게 거다. 결국은 보다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이죠. 제가 보면은. 왜냐 근본적인 대책 내세우는 분들은 대부분 비실현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뭐 그러면 가령 뭐 강남을 또 하나 만들자. 그 어느 세월에 그걸 합니까? 그러면은 그게 안 분명히 이러면 조금이라도 마지막으로 네, 조금 더 좀 계량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우리가 중지를 모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일각에서 주장하는 재건축 재개발 좀 빨리 잘 풀어서 공급 희망을 보여라라고 하는 건 그 동네 집값이 그러면 더 오를까봐 이제 그게 우려돼서 못하는 거죠. 그게 집값이 좀 어느 정도 조금 그런 건가요? 진정되는 기미가 있으면 그 공급 신호도 보내야 되겠죠. 근데 그거 공급 신호 안 보내니까 진정이 안 되는 양상이라 서로 계속 악순환인데. 그거는 진짜 뜨거운 감자 부분인데 네. 토론을 한번 해보시죠. 내년 전망 안 해요? 아 내년 전망은 간단하게 해줘. 하신 듯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아니 내년 죄송합니다. 전망은 예. 왜냐면 간단하게 하고 말씀합시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최근에 근산년하고 주산년 그러니까 예. 건설산업연구원하고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게 공통적인 게 딱 하나야. 네. 서울 아파트는 강보합이나 뭐 소폭 상승적으로 보고 있어요. 봤어요. 전국 네. 0.8 하락, 수도권 0.3 하락, 서울 강보합 이게 네. 비슷해요. 이게 뭐 주택산업연구원도 마찬가지인데 위원님 이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도대체 오른다는 얘기인지 내린다는 얘기인지 0.8, 0.3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내년에 예를 들면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서울 아파트는 1.2% 내릴 거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오른다고 되어 있다니까. 서울은 플러스가 되어 있어요. 1% 오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올해는 얼마나 오른 거죠 하면 기껏해야 뭐 한 올해 한 국민은행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가 한 2% 후반대. 2% 후반대.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체감으로는 체감으로 못 느껴요. 아, 그러니까 숫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숫자에 넘려나지 네. 마시고 그러면 뭐 1% 오르면 사야 되고 그러면 네네. 뭐 1% 떨어진다고 그러면 안 사야 되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냥 이런 경향성 정도 내년에도 한 약간 우상향 정도로 보고 있구나. 요 정도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고 너무 통계에 연연하지 마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전국 통계보다는 미시적인 접근 우리 동네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갯매우기가 내년에 나타날 수 저는 내년에 갯매우기 일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동안 안 올랐던 데는 갯매우기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풍선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항상 보실 때 우리 동네의 집값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고 의사결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알겠어요. 지금은 절대로 거대 담론보다 내가
우리 동네에 일어나고 있는 개별 마치 지역. 그 슈퍼 주인이나 세탁소 주인 마인드가 돼야 돼. 왜냐? 내가 세탁소 하는데 외지에서 와서 내 옷을 맡긴 사람 없잖아요. 우리 동네에서 어차피 해결해야 되니까 항상 그 미시적인 어떤 그런 접근들이 내년에는 좀 필요하다. 왜? 울퉁불퉁한 양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더 지역별로 더 혼란스러울 것이다. 굉장히 얘기네요. 미시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내년부터. 그러니까 그냥 경향성만 받아들이시라니까. 그렇게 전체적으로는 그런 가운데 지역적으로는 다양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네, 내년에 굉장히 강할 겁니다. 그 이유는 워낙 정보가 빨리빨리 움직이고 사람들이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스마트폰이나 어떤 보면은 시장의 새로운 풍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이제 전망할 시간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그 자꾸 왜 그저 그 정부 저 관계자 예 말씀하시듯이 말씀이에요. 그거 우리 어떻게 하라고 그걸 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 박원갑 위원님 모시고 그래도 전문가시니까 답 좀 내봐요. 그거 아니겠어요. 쉽지 않아요. 말이 그렇지.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지금 보면은 전면적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기 쉽지 않아요. 지금은 맞습니다. 약간 계량 방법을 통해서 진정시키니까 말하자면 변동성을 완화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결국은 정부의 목표고 수술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일단 좀 있어요. 진정. 예, 그게 그렇지. 지금 현재로는 가장 최선의 어떤 방책인 것 같아요. 네. 내년에도 이것저것 좀 많이 여쭙겠습니다. 이슈 있을 때마다 예,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12월의 사실상 마지막 날 같은 아마 저희가 다음 주에는 없고 이제 새해에 뵈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느낌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그 페이지 2의 방송 스케줄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 저는 또 그럼 새해에 2020년 1월 며칠입니다 하면서 또 여러분 만나 뵈러 오겠습니다. 예. 마지막 날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또 KB금융, KB국민은행 박원갑 위원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